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춘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선생님들이에요. 혹시 오늘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풍덩 책요정들과 동화 속으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앞으로 5번의 만남을 가질 거예요. 혹시 동화 좋아해요?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앞으로 동화를 같이 이제 보면서 활동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모르고 우리도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첫 만남이니까 이제 책은 조금 더 이제 뒤쪽에서 이제 활동을 할 거고, 오늘은 놀이를 함께 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원대학교에서 교육인문협력학과라는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조성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춘천에서 왔는데, 선생님이 여기 왜 왔냐 하면 뒤에 현수막에서도 볼수 있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선생님이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눠주면서 실천하고자 왔는데, PPT를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아이들이 순수하게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따라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너무 좋았었었고,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 소감이나 전체적인 의견 또 프로그램 하면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서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 되게 가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짧지만 또 길기도 했던 그런 만남 시간 동안 정말 저는 보람 찾고, 아이들도 이렇게 많이 잘 따라주고 발표도 열심히 해주면서 이렇게 책과 조금씩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아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같이 성장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나 자신을 알아가고, 그리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가면서 이 행복한 양지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문학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왜 내가 이것을 배워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진지한 태도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맙고 대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우리 양지마을의 근남초 어린이들이 더욱 크게 성장하여서 또 양지마을을 빛낼 그런 인재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